배 대표, 우리 다 빼고 팩트만 하나 짚어줘봐요. 자, 맛. 아, 내일매가 맛이 너무 떨어지는데, 딱 맛을 높일 방법이 정말 뭡니까? 뭡니까, 배 대표? 맛은 용 유기물 개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유기물 개념이란 게 뭐냐면, 자, 이걸 뭐 태비의 개념 하긴 좀 그렇지만, 유기물,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유기물에는 이제 휴미펄빅도 유기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휴미펄빅을 많이 쓰니까, 품질의 변화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농일 아미드, 그리고 맛은 누가 뭐래도 유기물 개념이 좀더더 높였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영역이 유기물 공급하면서, 그 다음 이제 이 보면은 농염피나 이제 농염 칼슘, 여기까지 칼슘, 이런 걸로 좀더더 분해시켜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살려주면 확실히 맛이랑 경도가 같이 상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근본적으로, 잎을 변화시키면서 물의 순환을 높여야 돼. 물의 순환.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줘야 돼. 물을. 식물은 70에서 90%가 물이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요런 느낌. 유기물. 저는 이제 아미노산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칼슘이나 농염피를 잘 흔들어 낸다. 이런 느낌을 좀더더 살려 줬으면은 어떨까? 이런 표현을 좀더더 많이 하고 싶어요. 자, 이상 합시다. 미량 요소 하여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봐요. 농사는 말이요, 자, 쌀 때도 따고 비쌀 때도 따고 계속 수확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어떤 시기를 딱 정해놓고, 자, 뭐 비쌀 때 몽땅 따자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얘도 얘만의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 시스템에 맞게 계속 같이 가는 거야. 자, 그게 되려면 물 관리, 온도 관리 이런 부분이 계속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농사는 잎 색깔과 때갈이, 이것만 잘 가져놓으면 계속 흘러간다고. 자, 그 상태에서 숨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이런 분들은 표현해요. 아, 배 대표 숨좀 치면 어떠노? 참외 달랭이도 안 났나? 이러면서 이제 숨을 치면서 이제 계속 달아나가는 거지. 이것도 방법이용. 이것도.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순을 안 치는 쪽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순을 치면 그만큼 더 많이 달려. 왜? 이렇게 옆으로 깔면서 순을 칠 정도에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순도 나오고 참을 달리고. 그런 느낌. 이해가 됩니까? 많다. 이게 다 전략이에요. 무조건 나는 순을 안 친다. 이런 것보단 나는 노브에서 참외 따고 순을 나오게 하면서 이제 계속 달아가는 거지. 자, 이게 다 시스템이니까 계속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봐봐요. 그럼 돼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참고해요. 어제 비가 왔다고 확실히 오늘은 좀 선선하죠. 이런 느낌. 저와 인연되는 분들이 농사 잘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자, 그 과정에 매대표 비료가 떨어졌다. 비료 좀 갖다 둬. 이런 느낌.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 이게 노을입니다. 노을도 지고, 참, 분위기 깔리죠? 분위기 깔리고. 자, 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고 가요. 자, 여전히 저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저는 비료파입니다. 업자입니다, 업자. 자, 제 역할은 업자고, 자, 좋은 비료를 찾아서 공급을 해주는 거, 그게 제 본질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배대표 컨설팅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컨설팅의 원래 개념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농가를 가서 농민과 소통을 하는 게 컨설팅이에요. 자, 그러면서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저는 7일에서 10일, 길게는 11일에서 15일 이런 식으로 농가를 갑니다. 왜? 일단은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자, 사무실 앉아서 파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농가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지 배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걸
자료화를 좀 시키고 싶다. 이게 제 목적이니까. 자, 현재 저는 7일에 10일, 길면 15일 이 사이에 농가를 다닙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자, 이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5월 7일 만에 가면 제가 이제 방문, 제가 많이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메이는 것보단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자, 그 과정에 제가 아는 걸 다 표현해 줄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동에 지금 최고가 지금 1700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저랑 해서 한동에 10m 아웃일걸? 1700까지 그런 분들이 제 결과물이죠.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막 5월 만에 가진 않았어요. 똑같이 했어요. 자, 농사는 2, 3, 4월에 이미 결과물이 나옵니다. 2, 3, 4월에 뿌리, 순의 양, 이게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자, 6월, 7월은 2, 3, 4월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게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6월, 7월 어떻게 이제 물질을 좀 더 자주 많이 했느냐, 이게 결과물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역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이 모든 걸 자료화해서 내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싶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항상 저는 불편한 사람일 겁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저랑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농사가 잘 돼요. 왜? 제가 그만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보는 쪽으로 선택할 겁니다. 자, 항상 많이 많이 양해를 해주세요. 그 대신 제가 보고 듣고 했는 걸 모든 걸 자료화해서 책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늘 많이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믿고 같이 가는 우리 항농의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